그럼 이제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기사님, 방금 전에 속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우리 적자가 좀 심합니다. 지금 47억 달러 적자로 나오고 있는데 네 달 연속 적자네요. 이제 8월 장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데이터를 보자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있겠고요. 뭐 이게 적자가 연속되는 국면에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이게 바닥을 지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대응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점에 대해서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 같은 경우가 실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의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 태양광이라든지 변압기 업종 같은 경우가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신재생에너지단에서는 이제 업종 내에서 순환매 흐름이 가능하다는 점이겠고요. 태양광, 풍력, 여기에 확장을 해서 나머지 뭐 신재생과 관련된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금은 생각을 해보고 매매에 대입할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온 업종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태양광, 풍력, 원전 관련주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이제 7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8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장은 초에 저점을 찍고 그래도 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7월장 평가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전망도 좀 해주시죠. 네, 뭐 시장 보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 유럽 모두 상승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또 오히려 경기가 둔화된다는 자체가 이런 것을 긴축을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분위기다. 외국인들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가증권 시장 한 2조 6천억 정도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도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다만 저는 이 상승이 뭐 2,600, 2,700, 2,800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미국도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1차 상승이 어깨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8월 달에는 8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완만한 상승 혹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은 여기서 일정 지지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종목별로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조맨치 의원도 이제는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죠. 특히 미국이 이제 체제권의 흐름이 바뀌는 게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건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원전이 됐든 수소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 천연가스가 됐든 에너지 강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조가 확립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많이 오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풍력, 뭐 태양광 이제 상승 초입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꾸준히 안고 갈 수 있는 섹터가 8월 달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횡보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이럴 경우에 현금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이사님. 네, 그 섹터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해서 종목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주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가 하나솔루션이 2분기 실적을 그렇게 보여줄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아주 좋은 실적 흐름이 나타났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가능하다는 흐름에서 종목은 BH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기다리는 부분이 수출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수출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방산주들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대표적으로
방산과 비교를 하자면 이게 방산은 기존의 수주 잔고 대비해서 워낙 수주 잔고가 쌓여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레벨업 되는 점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매출의 기여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여부겠는데요. BHI 같은 경우는 그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그리고 안전 시스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그 소형 모듈 원전과 흡사한 스마트 원전의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BHI의 수주도 함께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를 제가 7,400원에서 7,6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가가 7,640원인데요. 7,650원, 60원 이 정도 때에는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6,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적으로 BHI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400원에서 7,600원, 오늘 저가인 7,640원, 50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 6,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가온칩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업체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ARM이라든지 주요 업체들의 협력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확인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제품들이 생산에 들어가고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라든지 수주잔고 이런 것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칩 동맹,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 시장을 좀 더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옆으로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약간 추세를 좀 변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가온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